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선중개사 정포리고 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배를 한 대 계약을 하고 이제 오신 분, 삼천포서 오신 분을 이제 보내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중간하게. 그래서 동네 분 따라 홍합하고 돈나물 요걸 좀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여기는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을 의장인데 연간 돈을 내고 뭘 계약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많이 나는 게 이 홍합하고, 홍합이 이게 그리 크지는 않더라고요. 않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답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돈나물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미역하고 세 개가 이제 주로 된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배도 대줄 겸,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 배를 이제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서 조금 뜯어주고 얻어온 겁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따지는 못하거든요. 다음에는 동네 분들도 돈 내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니까, 그분은 연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죠. 요 밖에서 한 바퀴죠 얻어왔어요. 합해가지고. 지척에 깔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손이 좀 많이 잡히고, 따는 게 좀 불편해요.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그냥 후루룩 따버리면, 나머지 다른 게 많이 붙고, 골라서 달라 그러면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날도 춥고 바람도 팽팽 불고, 그래서 대충 해가지고 한 30분 따가지고 그냥 따와 버렸어요. 저녁에 요걸 한번 시원한 국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그분 말씀에 하면 이 작기는 작아도 굉장히 맛이 있다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이게 이제 인공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 막 뭐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많이 붙어 있어서, 예, 자연사님을 깔려주는데, 자연사님을. 그래도 따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거 전부 이제 우리 식당 주방장이 이걸 할 줄 모르니까 이거 전부 다 골라가지고 자, 이제 기본 씻어서 이제 삶아서 아래 알 까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뭐 요리를 해 먹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돈나물도 여기 보면 주름자 있죠. 주름자 확 한그럭대요.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면 며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엄청 많아서 며칠 이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닷가에 살면 좀 부지런하게 막 움직이면 이런 간단한 먹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홍합 국물이나 홍합 안 좋아하는 사람은 거진 없겠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홍합 국물은 좋아하더라고요. 특히나 술꾼들 국물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데, 저도 이거 시원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제가 좋아한다고 해도 이걸 뭐 먹을 수 있는 입장이 못돼요. 이렇게 신선한 거, 이것도 뭐 자연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노량진이나 아니면 구리 시장에 가면은 모를까, 그 외에는 사서 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걸 조금 해가지고 밥반찬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게 어촌에 오면 어촌 잠시도 쉬지 말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이런 먹거리, 우리가 결국은 알고 보면 다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려 그러면 어촌 부지런히 발빠르게 움직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 가면 자연산 구울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산 구울.
너무 잘해요. 이게 조그만한 걸 갖다가 울적을 가지고 깨는데, 뭐 하루 종일 할머니 한 분 앉아시고 그걸 계속 깨는데, 거긴 조그마한 바퀴째, 한 반바퀴째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가면, 그게 자연산이 비싸요. 그거는 이제 찍어 먹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그는 주로 이제, 좀 다른 용도로 쓰지요. 김장철 되면 김장 속에다 넣는 분 계시고, 그런 용도로 이제 주로 쓰지요. 요리할 때. 지난번에 꿈 깨가지고 한번 내가 전을 부쳐 먹어봤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까볼게요. 그래. 크지 않습니다. 작아요. 이렇게. 조그만한데, 여기 맛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아, 우리 집 밥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길에 다니는 고양이들이, 우리 집에서 밥 주라고 막 같이 와서 막 싸우고 그래요. 또 둘이 싸웁니다. 막, 둘이서 막. 야, 고양이들이 밥대가 되면은요, 한 10마리 넘게 와요. 그런데, 좀 아픈 놈을 갖다가 지금 괴롭혀서 쫓았습니다. 시골에 살면, 그냥, 생각한데, 재밌다, 생각을 하고 살면. 10년이 가고 또 10년이 모여서 또 20년이 가고 20년이 모여서 또 평생을 내가 삶이 되니까 그래 가지고 사람을 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데 살면은 이런 거 가져와서 이것도 뭐 이건 뭐 적시곤란이에요. 이거 다 적시곤란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꿀껍질 이런 것도 잘 말려 가지고 분쇄만 되면 이거 다 그럼 돼요, 그럼. 그래서. 자, 이러면, 여기 이제 반바퀴죠. 네, 반바퀴 나왔어요, 이게. 반바퀴 나왔고, 그 다음에, 네, 톱. 이게 이제 반바퀴에다가 또 바가지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해가지고 이거 딱 데쳐가지고요. 나물 무침은 이건 진짜 맛있습니다. 또 자연식이고, 건강식이고, 다이어트 식품이고, 맛도 있고, 그 다음에 양념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본 재료가 맛있으니까 양념도 많이 할 거 없어요.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배 한 대 계약하고 잠시 와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하겠습니다. 아, 이 배를 지금 판 배를 제가
여러분들이 보러 오셨는데, 임자가 따로 있네요. 임자가 따로 있어서, 이분은 이제 딱 1년만 이제 계시다가 퇴사를 한답니다. 연세가 이제 60도 넘었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선 이제 어선업을 하다가, 지금 레저를,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레저보트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하다가 레저배를 팔고, 혹시 이제 내가 또 촬영을 하러 갈 건데, 레저배를 이제 내놔야 되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는 요걸 가지고 이제 저, 뭐, 멀리는 요키도까지 내려갈 거라는데요. 낚시하러. 낚시를 잘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사면 면세율을 해가지고 낚시 잡아서, 그걸 잡아서 판답니다. 복합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준학도 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가기로 했는데, 이 앞전에 오신 분들은 진해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사가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한2 정도의 금액을 하면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중개수 수료를 받는데, 저는 좀더 싸게 이제 줬어요. 싸게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져가셔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잘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잘 계약이 되었고, 계약금이 들어왔고, 이제 계약서를 서류를 쓰고, 조만간 이제 배를 가지고 간답니다. 돈을 다 주고. 자, 또 이제 동네, 예, 산불 조심하라고 조금 있으면 막 크게 방송을 해요. 방송을 해서 이제 시끄러워서 조금만 있으면 더 방송을 못 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선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